안녕하세요. 부산 동아대학교 환경과학과 4학년 재학 중인 권재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수질기사 자격증은 4학년이 되고 처음 보는 기사시험이기도 하고 국가인증시험이어서 꼭 합격하고 싶었는데 합격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수질환경기사 취득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학과 공부를 하면서 수질 분야에 큰 흥미를 느껴서 이쪽으로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험은 그 1회차 시험을 치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겠지만 특히 4과목 부분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4과목 부분에서도 수질오염 공정 기준에서도 어떤 물질 부분이나 아니면 과량도에서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이 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작업형을 제외하고 필답형에서 관연도에서 나오지 않았던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합격 유무가 갈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를 두 번씩 돌려보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확실히 맞추는 방안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정리는 하지 않았지만 책의 인터넷 강의와 중요한 부분을 정말 빼곡하게 필기하고 저 나름대로 모르는 부분이나 어려움하면서 공부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1.3에서 1.5배 정도로 빠르게 강의를 들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하고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1배속으로 정확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문제들을 다운받아서 오답 위주의 문제만 다시 보는 공부방법으로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수질환경기사 고경미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교수님 강의에서도 설명해 주시지만 정말 기사시험은 그 고득점이나 100점을 맞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평균 60점을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정말 모르거나 한계가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 확실하게 넘어가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인상 깊고 그 부분이 가장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부산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 겨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필기의 3, 4, 5 과목을 교수님이 알려주신 암기법이나 중요한 부분만을 잘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질기사를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배우란 인터넷 강의를 고경미 교수님 수업 강추라고 소문내고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질기사를 준비하는 후배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득점이 아닌 평균 60점을 넘기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도 안 되겠지라고 미리 단정짓기보다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천천히 하다 보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기는 3주 정도, 실기는 2주 정도 준비했는데요. 책을 보면 교수님 수업 커리큘럼을 따라서 같이 공부하였고 공부하기 싫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합격 시기나 내가 자격증을 취득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한 것 같습니다. 필기 합격 후에 실기를 치는 주에 학교 중간고사가 겹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지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인강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큰 조언인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